붕어빵 나은색. 오늘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자리 옮겨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옆 블럭으로 이동하면 된다고 했다. 아파트 앞 행사 때문이라 부랴부랴 마차를 이동했다. 근데 바뀐 자리도 마음에 들었다.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오늘도 화장을 할 거다. 자기관리도 장사의 비법 중 하나가 아닐까?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 Get Ready With Me 해볼 거다. 일단 쿠션으로 피부톤을 정리해준다. 그리고 반밖에 없는 눈썹을 채워준다. 뷰러는 필수다. 속눈썹은 화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입술까지 발라주면 붕어빵 장사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 오늘도 화이팅! 장사하러 가는 길, 평소보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무섭다. 뭐야 저기 왜 붕어빵 앞에 서 있는 거야? 나 지금 그건가? 착각인가? 착각이야. 착각? 3일 동안 쉬어서 조금 걱정되긴 했다. 아직 손에 완벽하게 익지 않아서 하루만 쉬어도 손걸림이 느려진다. 정말 뭐든지 꾸준히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 조금 걸리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슈크림 두 개요? 슈크림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땀? 땀이 나고 있어. 네, 계좌로 보내놨어요. 아직은 손님이 몰리면 땀이 난다. 주룩주룩. 저기 혹시 틱톡 네. 하세요? 틱톡 왜 네, 해요? 틱톡 한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풍경이 비슷해 보여서.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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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틱톡을 보고 왔다고 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신기했다. 나왔던가 봐요. 네. 아니요. 3일 동안 쉬었어요. 그랬나? 학교 갔다 온 거. 아 잘했다. 저 당근마켓이 들어온다네. 아 진짜요? 아 그래가지고 천박하고. 네 그냥 오만구다. 아. 어 이리 온나. 이리 온나. 하나만 먹고 가래. 하나만 먹고 가래. 온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꾸부주세요. 네. 2만원이면 40개의 붕어빵을 구워야 한다.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주문도 경험해봐야 더 성장할 수 있다. 화이팅이다 은세야 흑흑. 내일은 다이소에 들려서 꼭 앞치마를 사야겠다. 이렇게 옷에 묻게 되면 지지도 않을 뿐더러 미관상 좋지가 않다. 오늘 구운 붕어빵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붕어빵을 영상에 담아봤다. 팝붕 F4와 프리티트인 슈붕이다. 이걸 가져간 손님은 행복하셨을 것 같다. 정말요? 저 한 개 500원. 두 개만 주세요. 자리가 비비지 붕네. 아유 큰일 났네. 네. 다시 끝나면 다시 또 가요. 같이 오차에 줬는데. 그런가요? 예, 아. 끝났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예, 네, 끝났어요. 네 개 드릴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큰일 났어요. 저희 트위터도 올라왔다 해가지고. 진짜요? 네. 트위터예요? 네. 이번 손님은 인스타를 보고 오신 손님이다. 트위터에서 내 붕어빵 장사가 언급이 되었다고 말해주셨다. 몸둘바를 모르겠다. 네, 맛있으세요. 가세요. 고마워요. 틱톡을 보고 온 귀여운 친구들이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를 가져다 줬다. 빼빼로, 너무 귀여워서 마차 부실 뻔했다. 심지어 붕어빵 사먹고 갔다가 빼빼로 싸서 다시 온 거다. 진짜 귀여워 흑흑. 인스타 보신 거예요? 아니요 틱톡. 틱톡. 네. 톡 영향력이 있구나. 저 원래 틱톡 필터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아 봤어요. 네. 많이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얘가 틱톡 보세요. 아무 어떡해. 틱톡은 위대했다. 맛있게 드세요. 장사 3시간 준비한 재료가 거의 다 소진되었다. 오늘도 이것만 팔고 퇴근한다. 오빠 먹일 붕어빵도 챙긴다. 오빠는 슈붕을 좋아하지만 슈크림이 다 떨어져 파치라도 챙긴다. 붕어빵 장사 4일차 끝.